자, 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뭐라고 하냐? 책! 교재 뭐 쓰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 안 씁니다. 기출문제 다 분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살 필요 없습니다. 책 사지 마세요. 책, 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죠. 예. 그돈 가지고 맛있는 거사 드세요. 그냥 제거 자료 달라고 하면 다 보내줍니다. 이거 프린트한 거쓴거 복사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또 계속 가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직입니다. RA와 RB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자, 시그마 M, B는 제로. 제로입니다. 그러면은, 자, 20m죠? 20, RA. 맞죠? 또, 이거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냥. 이건 얼마? 플러스 10이죠? 맞죠? 또 제자리에서 얼마? 마이너스 10이죠? 0이죠? 일단 임의로 방향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따라서, 뭐, 날랐고 날랐고, 따라서 RA는 1kN. 방향은 어디? 위로. 맞죠? 그러면 시그마 FY는 0이잖아요. 올라가니까 1이죠. 시계 방향 플러스. 맞죠? 1. 지금 올랐다 했잖아요. 임의로. 그럼 플러스 RB는 0이에요. 일단 임의로 했잖아. 따라서 RB는 마이너스 1. 따라서 RB는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거. 1kN인데 힘은 마이너스 힘이 없어요. 방향은 아래 방향. 이거 시중에 진짜 이거 잘못된 책들 많습니다. 마이너스 1인데 방향이 뭐 이렇게 했다? 음수와 음수는 뭐야? 양수잖아. 아시겠죠? 따라서 RA 크기는 1. RA는 1kN이고 방향은 위로. RB도 1. 킬로뉴턴이고 방향은 아래로.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국가직입니다. RB의 수직 발령. 자, 일단 이렇게 만드세요. 수평이 없잖아. RA, RB. 그러면 시그마. 따라서 시그마 MA는 0이다. 이 자리에서. 맞죠? 반시계 방향은 플러스. 항상 적어 놓으세요. 자, 봅시다. 먼저 3 곱하기 10은 면적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 맞죠? 여기다가 뭘 곱해요? 곱하기 3의 3분의 2. 맞죠? 여기에서 얼마? 2m.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30. 그럼 이거 얼마? 60이니까 또 이거 시계 방향이죠. 플러스 6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3 더하기 6 가운데니까 3, 3, 6. 맞나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RB는 0. 30. 날라가죠? 60. 360. RB는 360. 9RB는. 따라서 RB는 4936. 자. 검사를 했죠? 쭉 보세요. 뭐 없죠? 틀린 거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자, 지방직, 국가직, 항상 나옵니다, 이거 문제. 기본적인 거, 어떻게? 힘의 평형, 방정식.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 아시겠나요?
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2022년 4월 24일. 현재 시간은 몇 시고? 예. 오전 11시 42분입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